아, 오늘 사람 너무 많아. 저기 올라가는 거야, 저거. 어, 저기는 그릇으로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됐나 봐요, 그죠? 어, 그러네. 이야. 어, 놀이기구도 있네. 놀이 걸어서는 계단인데. 아, 계단이에요? 네. 놀이기구가 아니라 네. 롤러코스터인 줄 알았어요. 예. 어, 이거는 네. 저 중간 조금만 몇 계단 올라가면 네. 발이 안 떨어져요. 막 왜? 흔들려서. 아, 오늘 사람 되게 설레이네 나만 지금 올라갈 생각하니까. 이 계단이 한 얼마나 된대요? 계단이 이게 700 계단이라. 700 계단이라. 700 계단이요? 네, 700 계단. 운동 되겠네 완전히. 완전 운동인데요? 여기 올라가면 네. 어, 여기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볼 수 있는 네. 명소지. 와, 너무 멋있다. 저기 올라가면 무조건 내려와야 되잖아요. 중도폭인 것 같잖아요.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아, 여기 많이 흔들리네. 아니, 많이 흔들려. 오, 여기 너무 많이 흔들린다. 진짜 너무 많이 흔들려. 어이. 오, 흔들리네요. 어, 카메라도 흔들리네요. 그러니까요. 이날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요. 네. 정말 못 올라가겠더라고. 네. 밑에 다 보이지, 흔들리지. 바람이 엄청 세더라고. 보지 마. 못 올라가. 여기 너무 많이 흔들려. 아래 보지 마, 아래 보지 마. 네. 그래, 이제 잘 올라갈 수 있어. 여기 또 산이네. 못 올라가. 아, 여기 왜 이렇게 심하지? 야, 밑에가 뻥 뚫렸네, 그냥. 난 못 간다. 아니, 유리로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뻥 뚫려있네. 아, 너무 많이 흔들려요. 천천히 와, 천천히. 올라와. 천천히, 천천히. 아무리 무서워도 네. 오르기는 건강에 좋은 거잖아. 아, 예. 네. 계단을 많이 오르면 150까지 살아. 아, 예. 참고 가겠습니다. 참고 꼭 참고 가겠습니다. 아, 예, 예. 올라오니까 좋긴 좋다. 어, 그죠? 좋지. 네. 이제 끝까지 왔어, 여기가. 야, 경치 봐라, 경치. 와. 한번 가볼만 하다. 가보고 싶네요. 네네. 진짜 가보고 싶었네.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셀카는 하나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기념으로. 네, 기념으로 하나 남겨. 하나 던졌다. 네. 아, 좋다. 야, 진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네요. 아, 네. 예. 아, 자연과 전...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산이잖아요. 네. 네. 산에 이제 뭐 등산 버스 삼아서 예. 등산 가고 또 이제 주로 걷는 걸 좀 많이 걷고 있어. 아, 그렇군요. 아니 저도 요즘처럼 날 좋은 날에는 네. 등산이나 산책 많이 하거든요. 네. 등산이나 산책 같이 이게 걷는 운동이 왜 갱년기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많이 되죠. 아... 네, 거기에다가 아까 또 이렇게 제가 문진표를 보니까 이런 운동들, 걷고 등산하고 네. 하는 운동들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한두 시간 정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신다라고 체크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완경이 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런 운동들은 지방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이 발생할 수 있는 복부 비만, 복부 비만을 막아줄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운동법입니다. 네네. 따라서 뭐 이하련 씨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완경을 이겨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